로피탈 정리 써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요. 정석대로 그냥 풀어볼게요. 이렇게 정석대로 푸는 방법을 하고 싶다면 이거 전체를 역시 또 다른 함수 fx라고 치환을 해주시면 돼요. 그냥 다 모아서 fx 이렇게 치환하면은 풀립니다.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x-분의 여기 fx가 있는데요. 여기다가 f 마이너스만 딱 있으면은 이게 도함수 되는 거잖아요. 근데 f1은 뭐냐면 여기다 1 대입하니까 3f1이잖아요. 근데 f1이 0이라고 했으니까 0이에요. 그래서 이거 이렇게 써도 되죠. 어차피 0이니까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치환만 해주면은 전체 모아서. 그러면 이건 대문자 f 프라임 1인데요. 그러면 대문자 f 프라임 x를 구해주면 되겠죠. 이거니까 곱의 미분법을 쓰면 됩니다. 앞에 거 x제곱 더하기를 먼저 미분하면 2x, fx 그냥 곱해주고 x제곱 더하기를 놔두고 뒤에 있는 fx 미분하면 f'x가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1을 대입을 해주면은 대문자 f'1은 이게 f1은 0이라 살 필요가 없고요. 0이고요. 여기는 3 곱하기 f'1. f'1이 7이라고 했으니까 20이 나오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21. 예,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. 오케이. 전체 포함해서 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. 25번 가볼까요? 실수